합심을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은 이렇게 개발하기 전에 종전 토지가 있었다. 도시발굴 증했습니다. 그 안에 편입된 땅 A 것이 있고 전 있었다. B 것이 있었고 임야가 있었다. C 것이 있었는데 답이 있었다. 도로 3길로 돼 있었다. 옆에 또 D 거, 답. E 거, 임야. F 거, 뭐 잡종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갑의 집도 조금만 포함됐고, 을의 집도 포함됐다 합시다. 이렇게 주로 개발되지 않는 땅에 따라 도시발굴 증하죠. 그리고 시행자, 지정권자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할 때, 이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2년에 사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여기에서는 개발해서 우원진한테 땅 주겠다, 땅 짓자, 바꿔줄 환, 계획을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환지계획이. 환지계획을 먼저 작성해, 시행자가.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느냐? 그 내용을 봅시다. 249페이지 보면 가로 1번 환지계획 작성에서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만 봐두셔. 1번부터 5번까지만. 1번부터 5번도 힘들면 4번까지는 좀 봐두셔. 그래,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지계획을 작성한다. 보고 계셔요? 자, 그거 가지고 출제를 종료하니까 봐두셔야 되겠죠? 그래,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전체적인 환지설을 꼭 집어대요. 환지 설계. 여기 앞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도로 넣고, 여기 A 주고, B 주고, C 주겠다. 그리고 이거 공원 넣고, 공원 넣고, 그 다음에 이거 D 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채비로 내가 쓰겠다. 등등등. 이렇게 맹지 발생하지 않도록 딱딱 쪼갭니다. 전체적인 환지 설계 꼭 해야 돼. 환지 설계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환지 설계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필지별로 이 필지는 A한테 준다, 이 필지는 B한테 준다. 이렇게 필지별로 된 환지 변수를 정확히 정하는 거예요. 2번이 그거예요. 필지별로 된 환지 변수 정하고. 세 번째, 이 안에 있는 것중 여기 예컨대 F가요, 나땅안 받고 싶어요. 그러면 땅안 주고 돈 줘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땅은 이거다라고 그 명세를 다 집어듭니다. 그게 3번이에요. 필지별로 된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가 이것이다라고 명세를 정하여요. 그 다음에 4번.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요, 엄청난 사업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거든요. 부담했던 것, 공짜는 아니고 여기 종전 토지소에게 일정한 비율로 토지를 부담케 해서 받아갑니다. 그 받아가는 땅 이름을 채비지 그래요. 뭐란다? 채비지. 이 채자가 바꿀 채, 비자가 비용비, 땅지자. 그래서 비용하고 바꿔쳐서 받아갈 땅을 뭐란다고? 채비지. 그래서 채비는 여기다 내가 가져간다라고 채비에서 정해요. 그리고 여기 봐봐.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려면 이런 도로 같은 거, 공 같은 거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부지로 쓰기 위해서 종전 토지 쪽에 토지를 부담케 하고 이 땅들은 시행자가 사업 끝나고 주지않고 보류시킵니다. 이걸 보류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보류지. 그래서 보류 명세를 꼭 정해요. 이렇게 환지계획에 따른 그런 것들을 꼭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갑이 그래. 나 건물하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음에 내가 이걸 땅을 받아서 여기 집질하면 머리 아프니까 시행자가 사업하면서 아예 구분 건축물 건축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구분 건축물의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낼 수가 있어. 그러면 시행자가 그걸 받아서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건물이 세워졌다 해서 이 건물이랑 몸체가 들어섰다 해서 몸체채자. 그래, 입체 환지라고 그래, 입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입체. 건물이랑 몸체를 세워가지고 땅하고 바꿔줬다. 이걸 입체 환지를 합니다. 입체 환지를 하니까 이거. 그래, 입체 환지를 설계할 때는 입체 환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게 돼요. 입체 환지.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는 입체 환지형 건축물의 명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이 정도만 보셔요.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고 2번의 1번. 이때 이 행정청의 안시행자가 바로 이 환지 계획을 작성했다. 이 환지가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대로 이제 이게 확정되면 이 계획대로 애한테 이 땅 주기로 했다 애한테 주는 거거든. 비한테 주기로 했다면 비한테 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 환지 계획이요. 이 환지 계획을 작성했던 시행자 장난칠 수가 있어. 그래서 야 너 장난치면 안 되니까 이거 결제받아가 해서 규제합니다. 누가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만 바로 인가받아서 정하도록 규제하느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만 체크. 마지막에 누구일 때만 인가받도록 규제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줄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인가를 받는다. 있어 없어요? 24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그래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관할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이거 받으시고 누가 작성할 때만 인가받는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국가 지자체인 행정청이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이네들 환지계획 작성할 때 장난치겠어 안 치겠어? 안 쳐요. 그러니까 인가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넘어가시고 나머지 쭉 넘어가도 되고 25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봐봐요. 제일 밑에 환지계획은 정전의 토지와 환지의 일곱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정한 것이 원칙입니다. 일곱 가지를 보면 위치, 지목, 마지막 줄 면적 보고 계셔요? 토질, 이용상환, 수리, 환경 이 일곱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로 정해야 한다. 그까지만 잘라요. 일곱 가지를 받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봐봐. A가 종전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A 종전토지 비슷한 장소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한지 원한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하도록 해서 종전토지하고 환지의 일곱 가지를 종합거래에서 정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곱 가지 뭐냐? 종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지목이 전이면 전주는 거예요. 만약 돼 있으면 돼주는 것이고. 자, 그래, 지목도 고려하고 면적도 고려해, 면적도. 너무 적었는데 큰 것 줘서 안 되고, 큰 거 아니면 적은 거 줘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토질도 고려해야 돼, 토질. 뭣도 고려한다고요? 토질. 이 토질이 중요해, 중요표나. 토지예요, 토질이에요, 토지 형태예요. 여기 봐봐요. A의 종전 토지가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됐다고 해서 반달 모양으로 꼭 형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하려면 아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렇죠? 형태는 고려돼서 아니다. 뭘 고려하라고? 토질. 토질 뭐냐면은 이 A 땅이 옥토 있다 그러면 옥토 주는 거예요. A 땅이 바위 땅 있다 그러면 바위 땅 주는 거예요. 왜? 바위 땅을 가지고 있으면 바위 땅을 줘야 자기가 다음에 건물 때 공사에 엄청 들어가더라도 지가 감수할 거 아니에요. 그게 토질이에요, 토질. 알겠나요? 토질 뭔지 알겠죠? 그래? 그래, 이 토질이 엄청 중요합니다. 토질이, 토질. 예. 토질이다. 그거. 토지의 형태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틀려요. 토지 형태를 고려하느라 토질. 수리가 나있죠? 수리는 물의 이용 권리예요. 여기 만약 사업장 주변에 이렇게 하천을 끼고 이 사업장이 정해졌다 그러면 여기 상류 쪽에 있는 사람이 물을 먼저 이용해. 여름에 가뭄철에. 가뭄철에는 간습법적으로 여기 상류 쪽에 있는 사람이 물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밑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의 이용 권리 수리라고 그래. 수리. 뭐라 한다고? 수리. 수리도 고려해서 그 자리에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상. 이용을 전후로 이용하였으면 이용 전후로 주도록 하고. 아무튼 이용상. 환경. 구석지 있으면 구석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를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원, 주인한테 주는 것을 적응환지. 적절하게 줬다 해서 적응환지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 적응환지. 그 말 보이죠? 뭐라 한다? 적응환지. 그런데 이게 원칙이고요. 외해를 인정하고 있어. 가로 2번 봐봐요. 가로 2번 이제 외해가 돼.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은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밑에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도 있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해버릴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이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에요. 이 사업장에서는 이 종전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 부담을 하게끔 합니다.
부담률은 보통 정전 토지 면적 대비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부담해요. 예컨대 A가 정전 땅 1000m 가지고 있었다. 뭐 이 친구가 1500m 가지고 있었다. 이 친구가 700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개발이 끝나고 나서 환지 받아갈 때 똑같은 면적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정전 토지 일부를 내놔야 돼요. 내놓고 보상받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여기 봐봐요. 이게 개발하기엔 A가 밭을 가지고 있었어. 면적 1000이었어. 이거 보니까 1억이었다. 가정해봐. 자기 혼자 A를 써가지고 뭐 농지를 하고 건축하고 건축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합시다. 집 지어놓고. 이게 전망이 앞으로 있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혼자 지어놓고 살면 도로동망이잖아요. 도시도 캐져야 조성될 일 마음하고 혼자 개발했다면. 그렇죠? 돈은 돈도 다 들어가고요. 근데 계획적으로 딱 구역 지정해가지고 판 짜서 도로 싹 집어넣고 여기 딱딱 구역에서 잘라서 줘가지고 여기다 딱 건물 치면 어때요?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죠? 구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 오히려 다 이사 들어오려고 하겠죠? 수요자가 급증하겠죠? 집값, 땅값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요. 올라간다면 새로운 도시가 쾌적이 조성되니까. 그래서 여기 1000년부터 가지고 있던 아까 A는 이 땅값이 1억이었다 그러면 개발해서 땅 받아갈 때 이거 500점부터로 받아갔어. 근데 감자가 받았던 이거 1억이었어. 그러면 손해본 거 있어 없어?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값이 1억이니까 손해본 거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땅값은 어떤 면적도 중요한 뭐가 중요해? 값이 중요한 거, 값이. 토지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값, 땅값. 저 시골에 산 1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땅값 얼마요? 물어봤더니 5천만 원이라고 그래. 서울에 한 평 가지고 있어. 땅 얼마요? 그랬더니 10억이라고 그래. 어떤 게 나아요? 한 평짜리 낫지. 땅이란 것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땅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가지면 그 땅값이 중요해. 땅값이 중요해. 면적이 중요해요. 땅값이 중요해. 내가 어디 땅 200평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억이다 이것 하고 저 시골에 땅 가지고 100만 평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1억밖에 안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적은 땅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면적은 천정부터 있어. 값은 1억이었어. 개발돼서 환지받아왔는데 이것도 면적은 줄었는데 500짜리 받아왔는데 1억이요. 손해본 거 없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토지 부담을 시킵니다. 절반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반 내놓으면 A는 1000 가지고 있다면 500만 받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500 가지고 채비로 쓰고 시행자 받아가고 도로 이런 걸 확보하는 거예요. 공공설 용지 이런 걸 확보합니다. 이렇게 50%를 부담케 하고 사업을 했다면 A는 1000 가지고 있었다 500 받았다면 주고받을 것 끝났어. 이걸 적응환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적절을 주고 끝냈다. 끝났다 너는. 이렇게 적정하게 끝났다. 그럼 여기서 이런 사람은 어때요? 더 이상 돈으로 계산할 일 없죠? 야 너 돈 얼마 받아라 시행자 줄 일도 없고 돈 얼마 내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B라는 사람 봐봐요. 1500 가지고 있었어. 이 사람 다 가져가지 못해. 야 너 이거 바로 땅 시행자가 B한테 줄 때에 1500 주지 않고 이거 바로 600을 줬어. 600 전부터. 원래 이 사람 절반 빼면 750을 받아가게 돼 있는데 600 줘버렸다. 줄여줬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시행자에게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750을 줘야 되는데 150을 빼버리고 줬다. 이걸 가만지라고 가만지. 뭐라 한다고요? 가만지. 줄여서 줄 수 있다 없다 시행자는? 있어. 그러면 150을 빼버렸네 시행자가 줄 때게 이것은 땅값 계산 줘버려. 이걸 청산금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청산금을 계산해 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줄여서 주는 것을 약정 뭐라 한다고? 감한지. 그 다음에 여기 C가 700까지 썼는데 개발해 줄 때게요 이 친구한테 500 줬어. 500. 원래 이 친구 350이면 끝인데 더 줘버렸네. 더 보태 줘버렸어 시행자가. 이럴 때 이걸 늘려서 줬다 그래. 뭐라 한다고? 늘려서 줬다. 이런 것들을 증환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증환지.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350만 줘도 된데 150을 더 보태줬다 그러면 C는 꽁짜로 150을 주순 거 아니에요.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민법에서. 부당이득은 자기가 먹지 못해. 내 뱉어야 돼.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승계하는 150의 땅값을 계산해서 시행자 내 나라 해서 청산을 징수합니다. 뭘 증산한다? 청산을 증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때로는 증완이다 할 수 있고 때로는 감완이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익은 뭘로 정리하고? 청산금으로. 무엇으로? 청산금으로 정리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청산금. 뭐라고? 써드려야 될까? 귀가 아직도 안 들렸을까? 공법 시간에 참가하려면 꼭 귀를 좀 뚫고 오세요. 집에서. 알겠죠? 기합이 좀 쌓여있으면 귀를 좀 뚫고 와. 그래도 들릴까 말까인데. 다른 학원도 다 그렇게 부탁하고 다니고 있어요. 안 들린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귀가 아직 안 뚫려서 그래. 자, 청산금을 주고받고 끝내요. 여기 보십시오. 또 여기 봅시다. 여기 아까 땅 이렇게 여기 땅 가지고 있었는데 땅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하죠. 저 Y라는 사람 가지고 있을 때 콩만은 가지고 있어. 그때 어중간해 가지고 땅 만들어줘야 힘들다 그러면 직권으로 너는 땅값이나 받고 꺼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환지부정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환지를 지정해 주지 않았다. 지정하지 않았다. 이걸 부지정 이렇게. 그때는 계산해서 땅값만 주고 보내도 할 말 없어. 그게 그 말이에요.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조그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할까요? 증환지. 환지 대상에 아예 제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했어? 환지 부지정.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했어? 감환지. 됐나요? 이럴 때 직권을 할 수 있어? 토지소에 동의받아야 돼? 직권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요. 넘어가도 돼요. 쭉 넘어가면은 어디 가느냐. 252페이지 5번에 1번만 보고 넘어갑시다. 5번에 1번 보시면 찾았나요? 1번 시행자는 보루지 채비 봐봐.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또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뭘로 정할 수 있다? 보류지 동남치. 보류로 정할 수 있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시행자는 이 종전 토지사한테 그대로 뭐 천, 천오백, 칠백 다 만들어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도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땅 줄 때는 그대로 주지 않아. 바로 일단 보류시킬 수 있는 땅도 있어요. 땅을 안 줘버려.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냥 도로, 뭐 공원, 채비로 쓰기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 보류지라고 그래. 자, 보류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보류지는 다시 바로 채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겁니다. 보류시켜서 그 땅 가지고 뭐 한다고? 채비로 쓰고 일부는 뭐 쓴다? 공공시설 용지. 뭐라고 한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뭐냐면은 도로, 공원 이런 것들 말해. 공공시설보다 도로, 공원 이런 것들 말해. 알겠죠? 자, 이런 용의로 쓰기 위해서 보류시킨 땅을 다 보류하고 그 중에 이제 사업비용에 충당해서 뺀 땅을 뭐라고 하냐? 채비지 그래. 뭐라고 한다? 채비지. 자, 거기 같이 봅시다. 그 중, 그가 뭐예요? 그 중 할 때 그가 뭘까? 그래, 그래. 보류 중 일부를 뭘로 정한다고? 채비지. 채비를 정해서 뭐하냐? 도시발사업 필요한 무엇에 충당한다? 경비. 그 말에다 체크. 경비에 충당해서 뺀 땅을 뭐라 한다? 채비지. 그러면 얼마나 이해가 됐나? 채비지하고 보류지는 뭐가 더 넓은 의미의 용어일까? 오, 좋아. 그 정도는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읽으면 돼요.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면은 바로 256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256페이지 입체한지 있죠? 찾았나요? 입체한지에서 1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따 체크. 신청. 신청입니까? 동의입니까? 그 말에 따라 포인트 잡아. 동의를 받는다. 그럼 틀렸어.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을 보호하고 그 건축물은 토지의 공유지물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입찬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입찬지. 그래, 건축물하고 건축물을 쳐가지고 구분 건축물을 쳤는데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주는 것을 입체환지를 한다. 이 정도만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한참 넘어가면은 어디 가라 나오냐? 한참 가도 돼. 쭉쭉쭉쭉 가면은 264페이지 나올 거예요. 264페이지. 이제
이 환지력을 작성해서 확정하고 사업에 들어가서 공사 진행해서 끝났어. 끝나면은 바로 준공사를 받습니다. 근데 순서를 269페이지 손으로 잡고 와서 보고 옵시다. 269페이지 손으로 잡고 와서 보고 와요. 269페이지 찾나요? 269페이지 준공사란 말이 있을 거래요. 거 보면 준공사에서 1번에 1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공사를 다 끝냈다면 누구한테 가서 준공사 받아라?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사 받아라. 누구한테?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가 공사 다 끝냈다 그러면 자기한테 검사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이 가로 안에 있는 말이에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한테 준공사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자 빼고 그 말이 제하고 나머지 시행자만 공사 끝냈다면 지정권자한테 검사 받으면 된다. 이렇게 그 정도만 딱 봐주세요.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면 270페이지. 270페이지 보면 자 이때 가로 2번 지정권자는 공사하려 보고서를 받으면 직접 준공사 내주구나 이렇게. 그리고 저기 4번 봐봐요. 시행령은 도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에 필요하면 사업에 관한 공사 전부 끝나기 전에도 끝난 부분에 관해서 준공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일부만 완성돼도 아, 내줄 수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와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 2번 만약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였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시행자는 공사 완료되면 그냥 공사료 공과금 끝이에요. 준공사 절차가 없다 그 말이에요. 됐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시 엔트 페이지 봐봐. 270페이지. 270페이지 엔트 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지정권자는 아까 시행자한테 준공사 신청 받아서 준공사 한 결과 그 실시객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났다 인정되면 준공사 증명서 내주고 공사료 공과하고 마무리 칩니다. 이렇게 공사료 공과 떨어졌습니다. 공사료 공과 떨어지면 사업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 때뭐 하냐? 원주인한테 땅을 주는 처분이에요. 이걸 보러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땅을 주는 처분을 말한다고 환지 처분에서 주는 거 이렇게. 환지 처분. 자, 그러면 264페이지 환지 처분 봐봅시다. 264페이지 환지 처분 찾았나요? 거기 보면 자, 절차해서 다 보지 말고 동그라미 바로 4번 봐봐요. 환지처분 통지와 공고 찾았나요?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준공사 받아냈다. 지정권자 지가 시행되면 공사하려 공고가 끝냈다. 그러면 며칠 내에 환지처분을 했어야 되냐? 60일 이것만 딱 받으세요. 며칠이요? 60일. 이거 계속 시행자가 가지고 놓을 수 없어. 지 땅도 아닌데. 원주인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줘라 그 말이에요. 60일에 줘라 그 말이에요. 며칠이요? 60일. 오른쪽 넘어와요. 가로 3번 1번. 이 환지처분 효과가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 환지처분을 하면 언제 환지 여러분이 이 환지 받았던 A라고 가정해 봐. B라고 가정해 봐. 그러면 법적으로 언제 내 땅이 되냐? 원래 자기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단 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내 것이 언제 되냐? A가 B는 내가 언제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요. 동그라미 1번. 환지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토록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오늘 A에게 야, 네 땅이다라고 알려주고 공고했어. 그러면 그 공고한 날 왼쪽 페이지 다시 가봐요. 왼쪽 페이지 264페이지 제일 밑에 다시 가서 보면은 아까 60일에 환지처분 해주라고 그랬죠? 이때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환지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줘. 야, 환지에서 너 땅이 이거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네 거다 A한테. B는 네 거다 이렇게 알려줘. 알리고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불특정 사실 알수 있도록 바로 공고했다 공고해. 이건 A 겁니다 B 겁니다. 이걸 환지처분 공고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환지처분 공고라고.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다면 공고일은 다음 날 내일 0시 1초가 되면 바로 A는 이 땅의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B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거기 나오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종전 토를 본다. 소유권자가 된다 그 말의 속뜻. 자, 다시 한번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 들어본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원래 A 땅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로 A가 이 정도를 그냥 받았다 가정해 봐. 그러면 이거 원래 B 것 됐잖아요.
B 것은 권리가 소멸돼야 되겠죠? 깨끗하게 쓸모없으니까 그거 소멸된 시점이 나요.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는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어. 오늘 24시가 딱 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야 다음 날에 A가 환지된 소유권을 깨끗하게 사각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응? 알겠죠? 언제 깨끗하게 소멸한다? 공고된 날. 오늘 공고했다면 오늘 24시가 되면 법적으로 깨끗하게 없어지면 간주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야 다음 날 깨끗하게 사각형에 대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A를 들면 그래. 예컨대 여기가 A 땅이 있었어. 이만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A 또 동생 것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조그만하게. 근데 A 동생은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가기로 돼 있어. 근데 A가 크게 하나 바뀌게 됐어. 증환지. 그러면 A 동생 것은 사실상 우리 편입돼 버렸죠. 그때 A 동생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언제 소멸하고 A가 이 깨끗한 환대한 소유권을 취하냐? A 동생 것은 환침 공고 오늘 했다면 오늘 24시가 되자마자 깨끗하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날 형이 깨끗한 환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알겠죠? 그런 말이에요. 1번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돼. 그리고 바로 3번 봐봐. 환지계에서 환지를 3번 환지계에 따라 환침을 받은 자는 환지침을 받은 자는 환자 앞에다 여러 마을 수도록 입체 여러분 말씀. 동그라미 3번. 환지기에 따라 입체한 지 처분을 받은 자는 소유권도 이전 차였나요? 자, 여기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 A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입체한 지 신청해가지고 이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짐을 받게 돼 있어. 그때 A는 언제 이 새 것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똑같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언제 취득한다고요? 그래. 자, 3번 보면 환지기에 따라 입취한 지 예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에 바로 환지기로 정해진 건축물 일부하고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물을 취득한다. 이 경우 정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 여기 봐보세요. 만약 여기 어떤 저당권을 누구한테 돈 빌다 쓰면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야, 갑이. 그러면 이 저당권도 아직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권리라면 따라옵니다. 따라와. 따라온다. 언제 따라와서 설정을 보냐? 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인데 다음 날에 넘어와서 전장으로 간주된다는 거.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이 정도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4번 1번 증여표. 이때 채비는 누가 가지냐? 시행자가. 보류는 누가 가지냐? 환지기 신청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걸 매입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득 마친 때 소유권 취한다. 이거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267페이지 6번에 1번이 나와요. 이제 환지 등기를 해주는데 등기는 여기요. 이건 A 거다, B 거다, C 거다 이렇게 등기를 다 해줘. 이건 환지를 받아갔던 사람이 다 일일이 가서 개별 등기 신청하여라. 시행자가 서류를 한 번 들고 와서 등기서 다 줍니다. 누가 해준다고요? 시행자가. 6번에 그 말 나와요. 6번을 보면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14일에 관할 등기소에 그 내용을 알리고 가서 등기 촉탁, 행정처분 촉탁, 비행정처분 신청을 통해서 끝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상금으로 갑니다. 청상금에서 자 제일로 밑으로 가시면은 가로 3번 청상금 액수는 언제 결정하냐? 환지처분을 할 때 결정하는데 넘어가 봐요. 이때 결정했던 것은 법적으로 언제 확정되냐? 4번 청상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확정이 되어야 소멸시도 진행돼요. 그때 이 확정된 돈을 주고받는데요. 6번에 원칙은 한 번에 일괄징수 일괄기업에서 줍니다마는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한 번에 주고받으면 벅차니까 이자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있다가 중요하다. 두 번이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 다음에 9번하고 마치겠습니다. 9번 보면 청상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몇 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징수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권리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 쭉쭉쭉 넘어가면은 도시개발지역권이 하나 있을 건데 도시개발지역권이 276페이지 있습니다. 276페이지 찾나요? 도시개발지역권이 시험에 나온대요. 도시개발지역권 찾나요? 한 다섯 개만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어요. 도시개발지역권은 1번 누가 발행하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권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곧 시도사입니다. 그자가 발행하는데 오른쪽도 모셔서 이때 가로 3번 이 시도사인 자가 오른쪽도 모았습니다. 시도사인 자가 도시개발지역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총액, 발행방법 이런 건에 대하여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되냐? 행정안전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되지 승인받지 못하면 발행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1번 도시개발지역권은 밑에 줄 전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거기다 체크. 전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토지상환지역권은 어떻게 발행했어? 김영식증권. 이거하고 꼭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하고 3번하고 가로 5번 이제 핵심이에요. 이때 도시개발지역권을 팔아먹었던 지자체에서는 언제까지 갚아줘야 되냐? 5년부터 10년 사이 보면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 안에 갚아주면 돼요. 근데 5번째 소멸시효. 이 채권을 사갔던 사람이 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상환 받아갈 수 있는데 권리 행사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 시효로 소멸돼 버려. 원금을 몇 년 동안 안 차지하면 끝나버리냐? 5년. 이자는 2년. 이 수치 가지고 몇 번 우려먹었으니까 이 수치는 좀 기여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금 몇 년? 5년. 5년. 이자는 2년.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은 미리 좀 받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282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